게 너무 슬픈데 너
역사 속에는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가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삭 시대가 있었고 야곱 시대가 있습니다. 요셉 시대가 또 도래합니다.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꼭 서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셔서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세우셨던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의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이 다니엘은 BC 605년 그런 바벨론 구페르시아 이곳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역사는 정언하기를 이때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연대가 BC 605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란 뜻은 따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그 시대 최고의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간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말은 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 모든 지혜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박사란 말은 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고대 문서 그리고 페르시아 이 고대 문서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다음 같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라고 하는 매기들은 정치가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박사들은 모든 분야의 최고의 뛰어난 지혜를 자랑하는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최고의 엘리트층들이 이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매기라는 그 이름으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박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왕이 요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점성술사들입니다. 나라의 구군을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히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부터 이 사람은 모든 박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절대적인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절대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일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나는 죽어도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에게 모든 박사들이 어른이 된 것은 서성인 것은 지혜가 뛰어난 이 사람은 박사들에게 장차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런 당연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시대는 수백 년이 흘러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박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박사들이 매개들입니다. 다니엘로부터 시작되는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했던 이 다니엘의 이 말은 시대를 흐르고 흘러서 계속해서 각 후세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대에 박사들에게 이 말이 전해졌을 때에 별을 연구하는 그들은 새벽별, 메시아 별이 나타났을 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머나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포로 잡혀갔던 이 다니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본토 사람들 가운데서 서성이 된 가장 존경받는 지식청중의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청중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합니다.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리오 왕이라는 시대가 있었고 고레스 왕의 시대가 있습니다. 왕은 바꿔지는데 시대는 바꿔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정권은 바꿔지는데 국무총리로 있는 이 사람은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그는 범사가 형통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시대는 아무리 바꿔져도 이 사람은 그 자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모든 자들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고 성경 강좌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수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이 사람만 이렇게 선택되고 그 남이쪽 국에 가서 포로로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적군들도 인정하는, 존경하는 이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가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내가 다니엘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내 환경에 아무리 포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장사 없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아무리 머리는 뛰어나고 똑똑해도 자본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손발 다 묶여버렸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사업은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환경에 장사를 없는 감옥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이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결정적인 카운터답은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환난은 끝이 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니엘 자리에 서시기만 하면 됩니다.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을 가리켜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구일까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셔. 성령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안에는 저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명철하고 저 사람은 지혜가 있으며 저 사람은 총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명철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이 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은 역시 말씀하기를 다니엘에게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데 그 영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을 가리켜서 저 사람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데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명철하고 저 사람은 총명하며 따라하십시오. 비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비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지혜가 저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할 때에 과연 이 다니엘이 왜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에 성령의 나타내심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이 있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눠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오늘 아홉 가지, 성경은 공식적으로 아홉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니엘에게 저 사람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데 그 신들의 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지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은사입니다. 다니엘은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세상에서 나는 명문 대학을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것이 세상 출세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임하듯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 성령님의 지혜가 내게 주어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우리 하나님 이 민족에게 이 민족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성도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요? 성령이 그렇게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있는 지혜가 내게 주어진다면 세상에서 감당 못하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비상한 지혜가 내게도 주어질 텐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게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사업을 내가 운영할 수 있으며 직장생활에서 내가 가장 인정받는 최고의 하나님 능력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지혜와 지식은 전혀 달라요. 세상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지식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보는 없어도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상관없습니다. 타고난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사업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분야인데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크게 따라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다는 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내게 임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오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는데, 그렇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목회를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여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에게 오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때로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당신에게 불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은 계절 따라 다릅니다. 봄에 부는 바람은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것들을, 말라 죽어버렸던 것들을 다 살려냅니다. 봄에 부는 바람은 죽은 것을 살려냅니다. 가을에 부는 바람은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바람 같은 능력, 내게 불 같은 성령의 능력 오늘 난 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가 임했고 불 같은 역사가 임하는데 성령이 초대교회 임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게 바람, 불 오늘 이 역사가 내게 임할까요?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바람 같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주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불을 주시옵소서. 이 불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불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침체된 이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게 불같은 성령을 주옵소서. 불이 오면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불 있는 곳에는 빛이 있어요. 순식간에 어둠은 물러가 버립니다. 내 가정을 괴롭혔던, 내 마음을 어둡게 했던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온 불은 위로만 올라갑니다. 전부 나를 위로만 끌어올립니다. 불은 절대로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환경이 위로 올라가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첫 번째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있길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포로로 잡힌 그 적대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그 사람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렇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지혜를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정적들이 있었는데 본토인들이 이 다니엘을 항상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법을 정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아무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 번씩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날마다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슨 기도합니까? 감사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죽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모습을 알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은 그 뜻에 걸려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내렸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수말리 길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수말리 길인데 그는 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으로 창을 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늘 그곳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 못하지만 그는 성전을 향해서 그 방향 쪽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이 시대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교회 중심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았던 초대 교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던 120명의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누구신가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어디 모이기 힘씁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말씀은 계속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주의 종들은 뭘 합니까? 성령 받았더니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은,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은 그들의 입에서 듣는 대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이야기밖에 못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소리 듣기 원합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듣기 원합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돈 벌게 하는 테크닉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전하는 곳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는 강대상이,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군더더기 같은 다 쓸데없는 소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소리 듣고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러나 예수란 말은 내게 구원을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쇄신받으셨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 못 들어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최초로 이 땅이 지어지는 하나님 집 성막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지명한 사람입니다. 지명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몸된 교회에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봉사는 누가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합니다. 교회는 세상 모습 가진 사람이 교회를 못해요. 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실증을 느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항상 인내하면서 어렵고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구약이 다윗을 가리켜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7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운명 직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바로 남기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환난 중에도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중수를 세웠을 만큼 많이 예비두었으니 하나님 집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모든 전재산을 하나님 위해서 다 바쳐버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으로는 인색하지만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항상 넘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넘치게 드리는, 하나님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같이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전을 사랑하듯이 오늘 주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특별히 이 밤에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니엘의 축복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법으로 정해졌는데 한 달 동안 그렇다면 기도 안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피하면,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기간을,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제가 기도를 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기도하다가 사적으로 들어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들어가서 찢겨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 사자는 성경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사자를 가리켜 마귀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사족을 들어가도 과연 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족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사자굴 속에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환경이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라도 나는 결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내가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내가 그 마귀 속으로 끌려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봉하듯이 오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자리에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국자, 예국자 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국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요사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예배도 점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가 사그라져 버립니다. 사단 마귀가 예배를 금지시킨다 그랬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이 세대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밤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 같은 분들인지 아세요? 예국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가 부흥되면, 교회가 살아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교회가 성도들로 채워지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면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애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애국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에 멸망하지 않을 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망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입니다. 오늘 이분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각계각층에서 모인 이 자리가 오늘 축복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를 또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성경 강좌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요. 언제 천사가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옵니다. 오늘 이 자리 분명히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천사는 여러분이 찾아올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잘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았더니 향이 있는데 성경 강조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을 피워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에 이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는 기도하면 막연하게 그냥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니에요. 성경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가 따라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크게 하세요. 하나님 보좌 금단으로 올라갑니다. 누구 손을 통해서? 천사의 손을 통해 내 기도가 시작되면 천사가 와서 내 기도를 받아서 그 기도가 담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불제단이 있는데 이 기도가 담긴 그릇에, 기도 그릇에 하나님의 불을 거기 담아서 땅으로 쏟아버립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지진은 땅을 진동시키죠. 우레와 번개와 음성은 하늘을 진동시킵니다. 오늘 내 기도가 올라갔더니 불이 돼서 내려오는데 언제 불 돼서 내려옵니까? 내 기도가 담긴 그릇에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담아요. 땅으로 쏟아내는데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진동시키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오늘 시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세상의 최고의 복이 무슨 복?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 두 번째 성전을 사랑한 사람, 세 번째 기도의 사람, 네 번째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접근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지가 변해도 영원한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